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자원 관리를 위해서 데이터를 실컷 지었다고 합니다. 자원 테이블을 사용해서 디자인적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시사항은 IDP들을 기본키로 지정해라. 그 다음에 정령 풀 때는 값이 반드시 인용이 되도록 자, 속성을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화번호 풀 때는 빈 문자열을 허용하도록 속성을 설정해라. 그 다음에 결근 필드에는 새로 코드가 추가될 때 기본적으로 0이 인용이 되도록 해라. 자, 이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원들의 사진 관리를 위한 사진 필드를 추가해라. 자, 필드 추가할 땐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필드 이름을 입력해주고 있고요. 사진을 저장할 수 있게 적절한 데이터 형식을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닫고 이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는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사원 테이블에 역시 이것을 디자인 도구로 열어서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사원 테이블의 소속 필드 얘죠. 자, 이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이라는 것을 설정을 하시오. 자, 조회 속성을 설정을 하려면 이 필드를 선택을 하고 필드 속성에서 조회라는 탭을 선택을 해서 아래쪽의 지시사항을 이행해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시사항은 회사 테이블의 회사명이 콤보 상자형태로 나타나도록 그런 얘를 콤보 상자로 바꿔주고 바꿔주게 되면 아래쪽에 콤보 상자에 관련된 속성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첫 번째 지시사항이 콤보 상자를 우선 형태를 바꾸었고요. 회사 테이블의 회사명이 콤보 상자형태로 나타나도록.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가서 회사 테이블에 회사명이 자, 얘는 필요 없으니까 제거하고요. 회사명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록 이외의 값은 입력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닫고 예를 들어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관리 테이블의 아이디는 어디서 줬고 자, 이건 관계라는 작업을 해주라는 얘기죠. 자, 필요한 테이블, 관리 테이블, 그 다음에 자원 테이블 자, 두 테이블만 필요한 상태 자, 관리 테이블의 아이디는 자원 테이블의 아이디를 참조하며 자, 이렇게 가져다 주고요. 두 테이블 간의 관계는 1대인데요. 다음과 같이 관계를 설정합니다. 항상 참조 문제를 성지해라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변경이 되면 이를 참조하는 관리 테이블의 아이디, 테이블 아이디 필드가 따라서 변경이 되도록 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원 테이블 아이디 필드가 삭제가 되면 관리 테이블 아이디 필드가 삭제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관리 폼을 화면과 지시사항에 따라서 완성하시고 라고 있습니다. 관리 폼을 디자인 부분 모드로 열고요. 화면과 같은 형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니까 바로 이 기본 보기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화면에 있는 형태로 지정해주면 되겠고요. 이 화면이라는 것은 교재에 있는 그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면과 같은 형태로 표시가 되도록 탐색 단추와 레코드 선택기를 설정을 해라. 자, 탐색 단추와 레코드 선택기를 설정을 해라. 탐색 단추가 예인 경우, 레코드 선택기가 예인 경우의 폼 보기 상태와 그 다음에 탐색 단추가 아니요, 레코드 선택기가 아니요인 경우의 폼 보기 상태를 꼭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폼 바닥글에 TXT 연봉 평균 컨트롤에 연봉의 평균 값이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예죠? 자, 얘는 이제 컨트롤 원본을 지정해라 이런 겁니다. 자, 평균이니까 AVG 평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연봉 필드의 평균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XT 인원 예죠? 역시 마찬가지로 컨트롤 원본을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인원수라는 것은 레코드 개수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는 자, 이런 형태로 지정해주면 되겠죠. 실은 눈으로 시작한다는 거. 그 다음에 폼 머리끌의 컨트롤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해서 탭 순서에 들어가서 폼 머리끌에 대해서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CMD 소속 이 순서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끌어서 올려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MD 조회, CMD 인쇄, TXT 나이, 그 다음에 TXT 전화번호, CMD 수정, CMD 닫기 이렇게 확인 닫고 예를 들어서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죠. 관리 폼을 역시 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계속 열어놓고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자, 관리 폼의 수정, CMD 수정 이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동작하고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을 해라. 자, 이벤트 프로시저 클릭하면 이벤트 프로시저 클릭하면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 여기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TXT 언더바 나이와
GPS 연결 전화번호라는 크기로 입력된 값이 자원 테이블의 나이와 전화번호, 필드에 저장되도록 해라라고 했습니다. 자, 테이블의 필드에 값이 저장되도록 하려면, 네, SQL 문이 작성되어야 되죠. 바로 업데이트 문이 작성되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프로시드에서 SQL 문을 동작시키는, 실행시키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바로 run SQL 메시지죠. run SQL 메시지는 do 커맨드 개체에 있습니다. do 커맨드. do 커맨드 개체는 매크로, SSL 매크로를 실행시키는 개체죠. 그래서 run SQL도 사실 매크로 있죠. 그래서 얘를 run SQL 이렇게 해줍니다. 됐습니까? 메시지니까 띄워주면 되겠죠. 이제 여기 이 사이에다가 SQL 스테이트먼트, SQL 문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업데이트 해야 되죠. 업데이트. 뭐예요? 자원 테이블을 어떻게 세팅합니까? 어떻게 세팅합니까? 문제에서 자, 문제에서 txt9, txt 전화번호, 여기에 입력된 값이 각각의 필드에 저장되도록. 자, 우리 비주얼 베이직 작성할 때 우변에 있는 값이 좌변에 대입된다 라고 했죠? 그러면 우변이 컨트롤, 좌변이 지정형이 되어야 되겠죠? 자, 전화번호 필드에, 전화번호 필드에 txt 언더바 전화번호 컨트롤의 값이, 그 다음에 나이 필드에 txt 언더바 나이 필드에. 자, 반드시 반드시는 아니지만 업데이트 문을 실행할 때는 열절 이하가 중요합니다. 열 id 필드와 txt txt 언더바 id 컨트롤의 값이 같은 경우에, 같은 경우에 업데이트를 해줘라.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됐고요. 그 다음에 관리 폼의 닫기 버튼 있죠? 얘를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정답하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열려있는 관리 폼을 가지도록 처리를 해라 라고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해 주면 되겠죠. 두 브랜드 개체의 메시지를 이용해서 폼을 달아주면 되겠죠. 자, 이 폼을 이렇게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간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저기 그것에 관한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닫고 저장해주고, 세 번째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죠. 소속될 자원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 문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시사항은 소속 아이디, 성명, 결분, 필드순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기존에 정렬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정렬 추가를 눌러서 첫 번째는 아이디를 해서 이렇게 기본 값으로 주면 되겠네요. 다시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오름차순 정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구역이죠. 본문구역을 txt 언더바 평가, txt 평가 찾기 어려울 때는 여기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요. 여기 컨트롤에는 가점이, 여기 가점이라는 값이 있네요. 가점이 감점보다 높으면 우수, 같으면 보통, 적어냅니다. 이렇게 표시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컨트롤 원본에 작업을 해라 라는 것이고요. 자, 보기 편하게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 SS 이품문을 배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품문을 작성해 주겠습니다. 이제 아이디가 하나 더 붙는 것이죠. 조건대로 작성해 줍니다. 이 조건이라는 것은 문제에 주어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에 주어진 이 조건에 합당한 경우에는 이 값을 반환할 것이고, 자, 또 하나의 경우가 있죠. 미리 달아놓도록 합니다. 이것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하고, 자, 이들도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문제 지시상대로 처리하고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 바닥글 구역에 txt 가점 평균, 그 다음에 감점 평균, 그 다음에 연봉 평균, 여기 각각의 가점, 감점, 연봉의 평균을 표시해라. 컨트롤 원본 지정이라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가점 필드 예 평균을 작성해주고요. 귀찮으니까 복사해서, 그 다음에는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로 넘어가서 네 번째는 페이지 바닥글 구역에 txt 연도가 날짜 컨트롤에 현재 날짜를 표시해라. 그런데 시스템의 현재 날짜가 뭐 이런 형태면 이렇게 형태와 같이 표시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선 컨트롤 원본부터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뭐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뭐
데이터에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을 한번 볼까요? 네, 뭐 따로 지정하실 것도 없이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는 페이지 바닥을 보여드릴 txt 언더바 페이지 컨트롤에 다음과 같이 표시. 자, 전체 페이지가 5페이지고 그 다음에 현재 페이지가 2페이지면 현재 페이지 한칸 띄우고 슬러시 한칸 띄우고 전체 페이지 이런 형태로 작성해라. 컨트롤 원본 작업해주면 되겠죠. 우선 현재 페이지 그 다음에 한칸 띄우고 슬러시나 그 다음에 공백도 역시 우리가 뭐다? 문자로 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페이지 이거 계속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저장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3번의 두 번째입니다. 관리 폼을 지정해보기로 열고요. 관리 폼의 조회 버튼을 클릭할 때 자, 얘를 클릭할 때 일어나는 일이니까 root event procedure를 작성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cmd 언더바 소속 컨트롤에서 선택한 소속 정보만 표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글러저라 필테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do command 객체의 바로 이 이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용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cmd 언더바 소속 컨트롤에서 선택한 소속 정보만 표시해라. 자, 뭐 그 필드 값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자, 필드 값에 따라서 우리가 이 식 작성하는 것도 달라지겠죠. 텍스트 형식인지 그다음에 숫자 데이터 형식인지 반드시 따져보도록 합니다. 자, 필드 데이터 형식은 해당 테이블에서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식을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운표 어떻게 하는 건지는 꼭 알아두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폼의 인쇄 버튼을 클릭하는 다음과 같이 선택하고 이벤트 표시 소속별 자원 보고서 인쇄 미리 보기로 역시 cmd 언더바 소속 컨트롤에서 선택하는 것과 같은 내용을 표시합니다. 자, 아주 전형화된 문제입니다. 많이 보았던 문제죠? 자, do command 객체의 보고서니까 open report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다른 인수를 적어주면 되겠고요. 우선 보고서 이름 입력해야 되겠고요. open report 보고서 이름 소속별 자원 맞죠? 자, 여기서 우리가 메시지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계속 이런 실수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 소속별 자원 그 다음에 액뷰 스크립뷰 그 다음에 조건은 밑에서 해주었던 이 조건이랑 동일한 조건이죠. 자,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고 예를 들어서 관리폼 저장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 처리 진행구현 절반의 수와 3번 이상 소속사별 가점과 강점의 합계를 미리 보여드린 처럼 표시를 하는 그 회사별 시적 퀄리티라는 것을 작성하시오. 자, 그러면 우리 만들기에 들어가서 퀄리티 디자인으로서 이제 필요한 테이블이 관리와 자원 테이블이죠.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미리 보기 그림을 참고해서 작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회사별 실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묶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약이 들어갈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해볼 수 있고요. 절반의 수가 3번 이상인 이 부분은 이제 조건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집어넣어 봅시다. 자, 지금 여기 있는 그 미리 보기 있는 값들은 alias 별명이 전환된 상태이고요. 적절한 것들을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나중에 생각할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결근 횟수. 자, 우선 이 조건부터 따져보도록 할게요. 결근의 횟수는 3번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크거나 같아서 3 이렇게 주면 되고요. 자, 이제 요약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보기 그림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얘는 자, 이렇게 좀 하고 얘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서 체크를 해제를 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합계라고 했기 때문에 가점과 감점의 합계를 보여주면 되겠고 이제 별명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확인해보면 자, 닫고 예를 들어서 이곳의 쿼리 이름은 작업을 다 잘 해주고요. 이 쿼리 이름을 실수해서 이 점수를 10점을 다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천히 꼭 확인해서 쿼리 이름 작성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원 테이블 레코드 중에서 관리 테이블에 없는 레코드를 검색하는 관리를 작성합니다. 관리 테이블을 존재하지 않는 그 아이디 레코드를 검색을 할 것. 그 다음에 코드 이름은 아주 걸맞는 먹기 영상 그런 그 이름으로 작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 퀄리티 디자인 필요한 그 테이블 차원과 관리 테이블을 역시 추가를 해주고요. 그 미리 보여드리는 있는 것처럼 역시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우선 소속이죠. 나는 아이디 미리 그 그림에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나의 정량과 절반 부분을 이렇게 해주도록 하고요. 핵심은 이 부분이죠. 문제에서 관리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 레코드를 검색해라. 이 조건 부분에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자, 어떻게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까? 제외시켜야 되겠죠. 제외시켜야죠. 어떻게? select 검색해라. 아이디를 어디에서? 그렇죠? 관리 테이블에서 아이디를 검색해서 제외시키면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값을 검색해 줄 수가 있겠죠.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값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조인 속성 우리가 수정하지 않았네요. 현재는 이제 일치하는 것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치하는 것에서 일치하는 것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왼쪽 여기서 차원 테이블이죠? 이쪽은 다 포함하도록 해놓고 빼야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것도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관리 폼의 아이디 txt_id 얘기하는 거죠. 이 텍스트 상자 컨트롤을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이 정답하고 이벤트 들어오시죠. 자,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txt_id _id 컨트롤에 표시된 아이디에 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txt_id _id 전화번호 컨트롤을 표시를 하면 되죠. 그냥 우변과 좌변 잘 따라서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또 실제로 이대로 또 풀려고 보면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닫고 예를 들어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